지역이 각종 개발 계획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기대됩니다. 춘천시가 명실상부한 정원의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와 국가정원에 머물지 않고 정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가 추진됩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제교육원이 여수 돌산에 들어섭니다. 도교육청이 국비를 투입해 201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호남권 단체장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천정배 전 대표는 잇따라 호남을 찾아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